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강지범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치르기 위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던 걸 바탕으로 이제 한 번에 더 점프할 수 있는 시간대, 바로 여름방학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여름방학을 잘 나으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 요 몇 가지 선생님이 티키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나 공부를 적게 한 친구나 지금 현 시점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하던 패턴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공부를 하려 하고 자신의 몸을 좀 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3일째 되면 몸살이 나고 아프고 몸이 축 처지고 짜증이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떤 생활 패턴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리듬을 항상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몇 가지만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할 게 많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그것을 항상 규칙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몸이 한번 이게 적응이 되면요 그 틀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 잠을 자는데 아무래도 3시간 잤다가 내일은 4시간 잤다가 오늘은 12시 잤다가 내일은 새벽 2시 잤다가 이래버리면요 몸이 그 시간에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면 사람이라는 게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싹 오고 눈 뜨야 될 시간이 자연스럽게 눈 떠지는데 생활이 불규칙해져 버리니까 잠자고 싶을 때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오히려 일어날 때는 몸이 무거워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 컨디션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일단 내 바이오리듬이 다 깨졌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에서 우리가 공부를 또는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서 뭘 하냐면 첫 번째 코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으로 해라. 알았죠? 이것만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요거 하나만 지켜도요 몸이 180도 다르게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직접 몸을 체험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선생님도 그러하기 때문에 너 또한 그런 식으로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똑같이 해라. 그러면 평화시 아프던 몸도 지금부터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아픈 몸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의 불규칙성 그에 따라서 몸이 어떤 과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또는 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첫 번째는 일치시켜라. 항상 일정에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으로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요. 할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과 더불어서 먹는 시간대도 불규칙해집니다. 어떤 날 8시에 먹기도 하고 어떤 날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속쓰려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불규칙하게 흘러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위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맨날 갤포스를 입에 쭉쭉쭉 물면 살아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액이라는 것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이 들어오면은 그게 나중에 몸 상태가 아주 유지가 깔끔하게 되는 데 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거나 안 들어올 시간에 갑자기 먹을 게 들어와 버리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꼭 지켜라. 뭐 해야 한다?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은 항상 규칙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여러분들께 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요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달려가고 있더라도 밥 먹을 시간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아무리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야 될 때도 자야 될 시간 되면 자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이제 움직이는 시간에 비해서 이제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앉아있고 항상 자세가 구부리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상당히 마비가 많이 옵니다. 뻣뻣해지기도 하고요. 여기가 증세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 온몸이 막 저려울 때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온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다가 중간에 공부를 좀 쉴 때는 이제 어깨 같은 것도 한 번씩 들려주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몸에 어깨가 막 뭉친다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그만 소견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국민체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항상 국민체조를 다 하고 실제 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체육 시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체조가 뭡니까? 바로 온몸에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의 근육을 쭉쭉 당겨주면서 몸에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3들 아니면 N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운동법을 찾아 가지고 간단한 뭐 허리 그 기본적인 어깨 돌리는 거나 아니면 목을 돌려주는 이런 운동들을 수시로 자주 해주시면 자주 할수록 몸에 대한 피로도는 확실하게 떨어진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몸이 항상 베스트 컨디션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 가져야 될 습관들, 몸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를 말해줍니다. 꼭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문과 학생들은 구경수에다가 사탐을 할 것이고요. 이과 학생은 구경수에다가 과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공부해왔지만 할 게 너무 많은데 아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한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 한 땅 다 태운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를 취하려고 욕심내다 보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우리 수능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과목에 치우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사과탐 다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당장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논아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부터 막 너무 의욕적으로 막 다 먹겠어 막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오히려 몸이 과하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준비할 것은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커리큘럼 짜놓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무조건 강의 듣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럼 그렇게 강의만 들으면 밥 먹는 시간밖에 없는 거야. 언제 복습해? 라고 하면은 그래서 복습하다 보니까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하루에 잠을 2시간 자고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첫날은 버티지만 둘째는 셋째 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겠죠? 결국엔 몸살나죠? 쓰러지겠죠? 그러다 보면 한 2, 3일 또 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복습을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의 어떤 강의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중에서 한 3시간을 들었으면 한 3시간 정도 복습할 시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강의를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서둘러야 한다 해도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오직 진도만 나가는 공부보다는 절반은 진도를 나가도 절반은 내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강의 계획을 세워라. 그 어떤 거 중요합니다. 공부라는 건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걸 놓치지 않는 복습이란 과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과목에 편중되는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나가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약해요. 저 원래 국어영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저 하루에 10시간 써도 붙겠어요. 그렇다고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에다 10시간 투자하니까 수학이 조금 올라가잖아. 보이지 않게 국어영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느 한 과목에 절대 치우치는 공부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 입장에서 만약에 수학이 약해요. 그러면은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1:1:1:1의 비율을 두 개 써요. 그리고 부족한 과목에다가 하나 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둘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한 차씩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과목을 조금씩 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 오늘은 수학 필 땡긴다고 해서 오늘 필 좋아! 그러면서 10시간. 내일은 국어 10시간. 이래버리면 어차피 하루 지나면 다른 과목을 복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잊혀지는 게 인간이에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 영어, 수학의 비율은 1:1:1:1은 기본적으로 갖춰주셔야 돼요. 아니면 2시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과목에다가 한두 시간씩 더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누수가 없고 안 무너지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진도도 나가고 실력도 골고루 쌓여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어느 한 과목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대학을 못 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또는 사탐이죠. 그 모든 게 전부 다 앙상블을 이뤄야만 좋은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만 급하다고 해서 그 과목만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되겠고 기본적으로 1:1:1:1의 비율은 다 맞춰준 상태에서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런 공부를 꼭 해줘라. 모든 과목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골고루 다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느 한 과목에만 편중돼서 안 된다는 걸 꼭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말에는 말이죠. 항상 그 제일 중요한 게 총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잖아.
실제로 선생님이 하나 수학원을 얘기하면 수학원에는 행렬과 그래프, 지수와 로그, 지수 로그 함수, 수열 극한이 있어요. 자, 행렬과 그래프 공부했어요. 기억이 잘 남죠? 지수와 로그 합니다. 지수 로그 잘 기억이 남아요. 근데 행렬은 잘 안 봐요. 딴 것도 할 거 많거든. 지수 로그 함수 나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행렬이 잊혀지는 거야. 수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행렬 없는 거야. 지수 로그 함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열 극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 로그가 잊혀집니다. 그 학생들은 다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까고 그때 가서 행렬 공부해보니까 어머 새로운 거야. 또 공부하지. 그러면 또 뭐가 사라져? 수열이 사라지는 거야. 또 지수로 공부했어. 그러니까 또 뭐가 사라져? 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수열이 또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를 열심히 하면 하나 까먹고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까먹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이유가 뭐냐면 항상 배울 때마다 전체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복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안 보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열심히 했으니까 일주일은 가지만 일주일 넘어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수학만 할 게 아니고 국어나 영어나 과탐, 사탐도 해야 되거든요. 해다 보면은 더욱더 할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날그날 복습한 건 좋은데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전체 누적 복습을 언제 할 거냐. 다 끝나고 한다 그러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부는 깨진 독에다 물 붓는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월화수목부에 좀 몰입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제 주말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말에 그 수업을 자기 정규 수업을 듣는 걸 제외한 나머지 시간 때는요. 오늘은 진도 나가지 맙시다. 월화수목금은 매일매일 하나하나 배우면서 익혀나가더라도요. 주말은 절대로 뭐하지마 진도를 나가지 맙시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걸 총 누적해서 복습을 하세요. 단 한 개라도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2주차예요. 그럼 2주차에는 뭐 할까? 그럼 2주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1주차와 2주차 걸 누적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3주차는요.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다 누적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현재 보면은 시간이 첫 주차에는 1시간, 2주차는 2시간, 3주차는 3시간 걸리겠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란 게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그 소요되는 시간은 점점 반의 반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전체가 종결됐을 때도 전체 지식이 절대 누수 없이 자기가 다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세요. 무조건 주말은 뭐 한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전체 수학, 국어, 영어, 그다음에 탐구 영역. 이 4개를 2개 아니면 4개씩 조금씩 분산해서 누적 복습하는 데만 전체 과목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내가 배웠던 지식이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밑에 있는 것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올바른 공부가 안 된다. 오히려 9월달 평가 시험 봤더니만 점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 바로 무엇입니까? 그날그날만 열심히 했지 전체 누적 복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앞에 과정은 한 달 후 되면 다 하얗게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도록 주말에는 항상 누적 복습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 이제부터 막 넘기는 거 푸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뭐 EBS 수능 특강 수능 와서 다시 본다 이런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광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반이 있잖아요. 문제풀이라는 건요. 비유해드리면 뭐냐면 건강검진 것 같은 거예요. 건강검진. 여태까지 내가 다 배웠는데 정말 내가 다 써먹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문제를 풀다 틀렸어 다시 고쳤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거는 재확인인 거지. 자, 얘는 건강검진이 힐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풀 통해서 뭐 한다? 확인만 하시면 돼.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지라는 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힐링은 누가 하냐면 바로 개념과 유형이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풀 통해서 내가 전체 공부를 쭉 했는데 어머 막혔어 그때 다시 돌아와서 개념과 유형 쪽의 공부를 다시 하셔야겠죠. 그 개념과 유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며 아 이런 걸 내가 못했구나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개념과 유형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문풀은 문제만 푼다고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틀리면 틀린 이유가 있을 거고 맞으면 맞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틀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그런 유사 문제 나올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후 반드시 개념과 유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있을 실수 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수학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풀이 후 반드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개념과 유형을 통해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맙시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오면요, 빨리 풀고 싶어요. 그 선생님 그래요. 제일 중요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만약에 100분 동안 풀어서 100점 맞은 친구하고요, 40분 동안 풀어서 96점 나온 친구가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할까요? 정답은 100분 동안에서 100점 맞은 게 정확한 거 제일 좋은 거죠. 중요한 건 점수가 먼저지 빠르게 푸는 게 아니야. 스피드가 아니라니까. 정확성이 먼저고 그다음에 스피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풀이가 아니에요. 나만 막 세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지그재그 하면서 막 개발 세발 막 써는 풀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실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한 풀이법을 세우세요. 누구든지 내이 솔루션을 본다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퍼펙트한 솔루션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나만 끄덕끄덕거리는 풀이 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설명을 듣고서 이 풀이만 봐도 다, 아,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풀이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풀이가 중요한 거지 스피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정확한 풀이 하다 보면은 점점 체계적으로 흘러갈 테니까 속도는 따라온다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암산한다든지 중간식을 건너뛴다든지 이런 과정을 절대 거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한다? 정확한 풀이.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릴 수 있으며 점수까지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뭐 한다? 정확한 풀이. 한줄더 쓰세요. 그래서 한줄더 쓰면요.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 시간이 더 적게 들어요. 왜냐면 완벽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빠른 풀이가 아니고 정확한 풀이. 그러면 스피드는 따라올 것이며 점수는 당연히 올라간다. 또한 방학 때 한번 다시 정리해주지만 방학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생들이 문제풀이 반. 문제풀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잘 못하는 게 뭔지를 점검하는 과정인 거지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다가 틀려 쓴게 있으면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개념과 유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재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요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요, 여러분들이 올 여름을 너무너무 좋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낼 수 있다. 그에 따라 9월과 올해 수능 점수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 단순하게 딱딱딱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걸 꼭 지켜주신다면 올해 2014 수능의 승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믿고 열심히 따라서 지켜주십시오. 절대 과욕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좀만 줄이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TC를 찍어드립니다. 선생님 걸 봤다면 그대로 지켜주세요. 절대 듣기만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따르게 행동하지 말고 이대로 꼭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두손 모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진모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TC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